가로로 할 때도 되고요. 이렇게 뒤집어 놔도.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0 시리즈 꿀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도 갤럭시 S20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기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알림 화면을 빠르게 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내리면은 한번 내려오고 또 한번 내리면은 설정 화면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한 번에 보는 방법은 손가락 두 개로 슉 내리면은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화면을 내릴 때 알림 화면을 볼 수 있게 설정도 가능합니다. 오므리면은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홈화면 설정이 있습니다. 홈화면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홈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체크를 하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은 바로 알림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손가락 내려도 여기선 되진 않아요. 두 손가락은 위에서만 된다는 거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갤럭시 S20는 120Hz 디스플레이를 지원하잖아요. 근데 초기 설정에는 60Hz만 지원하게 나와 있습니다. 120Hz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설정에 가서요, 디스플레이로 가세요. 부드러운 모서미 화면 전환이 있습니다. 높은 화면 재생률을 선택해서 적용을 누르면 120Hz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120Hz를 기본으로 적용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배터리 소모가 빨라지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배터리가 별로 없다 그러면 60Hz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더욱 부드러운 화면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120Hz로 적용을 해가지고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단에 보면은 배터리가 이미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봐야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두 손가락으로 알림창을 쭉 내려주시고 위에 보면 땡땡땡 점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은 상태 표시줄이라고 있어요. 위에 상태 표시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알림 아이콘 표시도 체크할 수 있고 배터리 용량 표시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딱 체크해 주시면은 87%라고 배터리 용량이 표시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S20는 전원을 끄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존 전원 버튼이 빅스비 버튼으로 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길게 누르면은 빅스비가 실행이 되죠. 그래서 갤럭시 S20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원을 끌 수가 있습니다. 볼륨 하단 버튼하고 이 기능키 버튼을 같이 동시에 길게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전원 끄기 화면을 볼 수 있고요. 알림 화면으로 가서 끄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리시면은 위에 전원 버튼 보이죠? 이거 누르면은 또 전원 끄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원 버튼 끄기에 가면은 측면 버튼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기본은 하키로 빅스비 호출 기능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전원 끄기 메뉴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키에 대해서 배워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 누르기 하면은 카메라 빠른 실행을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앱을 열기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앱 열기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가장 많이 쓰는, 자주 쓰는 앱들을 할당해 두면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넷플릭스를 할당을 해 두잖아요. 이 부분을 두 번 눌러주면 넷플릭스로 접근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설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쭉 내리고요. 위에 보면 와이파이도 있고 화면 녹화, 소리 여러 가지 기능 버튼들이 있잖아요. 활성화, 비활성화만 하는 줄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이걸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관련 설정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소리를 길게 누르면은 관련 메뉴로 바로 빠른 설정으로 들어가니까 길게 눌러보면서 메뉴를 컨트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른 실행을 알려드릴게요. 앱을 컨트롤할 때도 마찬가지로 길게 누르면은 추가 탭 메뉴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눌러보시면 갤러리 검색, 전화 버튼을 길게 눌러보시면은 새 연락처 등록, 검색, 부재중 전화, 카메라를 길게 눌러보면은 사진, 동영상으로 바로 실행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다이렉트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메뉴가 있으니까 길게 둘러보고 관련된 메뉴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 있잖아요. 두 손가락 쭉 내리고 무선 배터리 공유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 무선 배터리 공유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요 기능 참 좋아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충전 표시가 나오면서 배터리 쉐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자주 쓰는 기능만 정렬을 해서 보고 싶잖아요. 점세점을 선택합니다. 버튼 순서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키즈홈을 많이 쓴다. 누른 다음에 옆으로 가져와 가지고 두면은 설정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기능들을 앞으로 다 몰아두시면은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메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갤럭시 시리즈 엣지 메뉴가 정말 차별화된 경쟁력을 할 수 있는데요. 옆부분을 살짝 쓸어주면은 애플리케이션도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고요. 또 옆으로 넘기면은 스마트 셀렉트 다양한 도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자주 쓰는 앱들, 게임들 등록을 해두면은 정말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엣지
메뉴에 관련된 설정은 설정 아이콘이 있습니다. 어떤 엣지 패널을 사용할지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라이브 메시지, 사람, 날씨, 삼성 인터넷 리마인더 클립보드까지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고요. 이번엔 키보드 커서 움직이기를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만약에 수정을 하고 싶다 이렇게 가서 집으면은 잘못 집어가지고 계속 헤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밑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터치패드가 돼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가져다 두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 추천하진 않지만 이 전체 키패드를 이용해서 커서 움직이기도 가능합니다. 여기 설정으로 가시면요 제스처 및 피드백이 있습니다. 키보드 화면에서 제스처 사용 커서 이동이라고 체크를 하잖아요. 옆으로 싹 쓸어주세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터치패드처럼 이용이 됩니다. 세 개의 단어를 인식할 터치패드로 사용하는구나 인식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쌍비읍, 쌍지읍 이게 들어가는 곳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면은 아무리 해도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요즘 은근히 또 많이 쓰는 화면 녹화 기능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위에 내려가면은 화면 녹화가 있어요. 보통 이 뒤쪽에 있는데 저는 앞쪽으로 배치를 해놓은 거고요. 화면 녹화 버튼 누르면은 미디어 소리 녹화할 건지 미디어 소리 마이크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한 다음에 녹화 시작을 하면은 3, 2, 1 녹화가 됩니다. 화면에서 제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녹화가 돼서 저장이 되게 되고 관련된 영상은 공유도 가능하고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지는 여기 누르면 정지가 돼요. 화면 캡처도 알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볼륨 하단 버튼하고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전원 꺼지는 화면은 나왔잖아요. 이거를 짧게 눌러주세요. 두 개를 동시에. 그러면 이렇게 캡처가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화면을 이렇게 쓸어주는 것만으로도 캡처가 됩니다. 아, 요거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더 편한 기능이 있습니다. 빅스비를 호출해서 캡처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캡처.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해줘요. 정말 편하죠. 그리고 빅스비를 잘 활용하시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한 방에 넷플릭스를 실행도 할 수 있고요. 후레쉬. 손전등을 켰어요. 여기에 손전등이 있죠? 이렇게 켜고 끄고 하잖아요. 빅스비를 이용해서 켜고 끄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밑에 내비게이션 바를 설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이폰처럼 아예 메뉴를 없애고 풀화면으로 볼 수 있게 설정도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에 가서 내비게이션 바를 선택합니다. 내비게이션 버튼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화면 제스처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아래 보면은 없어졌죠. 이제는 갤럭시의 아이폰화가 되는 거죠. 밑에 바도 보기 싫다. 그것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제스처 힌트를 끄잖아요. 이 선도 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풀화면으로 볼 수 있는 매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번엔 무음 모드에서 알려드릴게요. 설정 바에 가서 무음 모드를 맞춰놨을 때 다시 소리를 돌리지 않아가지고 알람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만 무음을 걸 수도 있습니다. 길게 눌러주세요. 세부 메뉴로 들어옵니다. 무음이 체크되어 있으면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음이 있습니다. 눌러주면 무음 시간이라고 밑에 있어요. 1시간, 3시간 직접 설정 선택을 해가지고 일정 시간만 무음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삼성 데일리 페이지를 없애는 걸 알려드릴게요. 화면 끝에 가면 데일리 페이지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 잘 안 본다. 그 부분은 꺼버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홈화면 편집으로 들어가서요. 삼성 데일리 페이지가 있고 위에 활성화 부분을 꺼주면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켜주면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은 일정 시간 지나면 찌꺼기가 쌓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최적화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디바이스 케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정에 가가지고요.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위에 보면 땡땡땡 점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요. 고급 설정이 있습니다. 자동 최적화를 할 것인지 자동 제시야 설정 최적화를 할 것인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제시자. 정기적으로 스마트폰을 한 번씩 끄고 켜고 하면 좋다고 하잖아요. 월요일날 오전 3시에 자동 최적화를 하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동 최적화 이거는 하루에 한 번씩 자동 최적화를 해주는 기능인데 이거는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최적화를 통해서 휴대폰 전화를 깔끔한 상태로 유지해 주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음성 녹음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뭐 인터뷰라든지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음성 녹음을 해야 되는 수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는 안 돼 있으니까 삼성에서 나온 음성 녹음 앱이 있어요. 이거를 설치를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성 녹음만 하기는 하는데 이걸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따로 타이핑을 하는 수고를 덜어줄 수 있겠죠? 텍스트 변환 녹음이 있어요.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만 나중에 듣고 수정을 해주면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고파요. 구독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글자가 같이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면 분할하기를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앱을 실행하고 있어요. 근데 위에 네이버 두고 밑에는 다른 걸 보고 싶다. 이 아래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앱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콘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길게 눌러주세요. 분할 화면으로 열기가 있습니다. 이걸 다 선택했지만은 얘는 위에다 배치한 거고요. 함께 열 앱을 여기서 선택할 수 있어요. 녹음을 선택할 거다. 두 개 화면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사이즈 조정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문인식을 통해서 보안 해제를 하지만 얼굴인식도 같이 해주시면 더 편하게 갤럭시 S20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얼굴 등록하면 이런 식으로 보안이 해제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얼굴인식의 또 매력이 떨어지잖아요. 얼굴인식에서 잠금화면 유지 이 부분에 체크를 해제해주세요. 이렇게 잠겨있는 화면이 나오잖아요. 얼굴을 인식해주면 바로 홈화면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의 얼굴인식이 좋은 점은 가로로 할 때도 되고요. 이렇게 뒤집어놔도 얼굴인식으로 풀립니다.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입력할 때 빅스비로 입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키보드 사용을 할 때 빅스비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빅스비 음성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보낼 때도 키보드 치기 애매하다 이럴 때는 키보드 상태일 때 빅스비 버튼 눌러가지고 입력도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메라 셔터 버튼의 특별한 기능 알려드릴게요. 이 셔터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면 찍히는데 이거를 길게 눌러주면 바로 동영상 모드로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놔두면 바로 동영상은 정지가 됩니다. 이렇게 내리면 이런 식으로 저는 GIF 모드로 해놓은 거예요. 보면 GIF 모드로 이미지가 저장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연사 모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설정에 가가지고요. 가장자리로 촬영 버튼 밀기가 있습니다. 고속 연사 촬영을 해두면요. 이런 식으로 연사 촬영으로 바뀌는 거고 GIF를 많이 만든다. 그럼 GIF 모드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갤럭시 S20 꿀팁을 확인해 봤습니다. 어떻게 전문가가 되신 것 같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